인간의 문제들이 다양해 보여도요, 똑같습니다. 1000년 전에도 지금 이 사회에 문제 되는 거 그때 다 있었어요. 조금씩 이 문화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근본적으로 다 희노애락의 문제예요. 다 사랑, 배신, 이별, 뭐 다 좌절 이런 거죠. 욕구, 불만. 그게 1000년 전, 2000년 전, 앞으로 10,000년 뒤에도 인간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겁니다. 즉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날 안 좋아해서 10,000년 뒤에도 누군가 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인간의 욕구 불만을 치유하는 답도 인간 안에 있다고 보고 철학자들은 연구해 본 겁니다. 과학자들이 현상계, 물리세계에 나아가서 연구할 때 철학자들은 심리세계에 들어가서 연구한 거예요. 공식이 있을 텐데. 우주가 인간을 낼 때 어떻게 살으라고 분명히 프로그램 해놨을 텐데. 울고 웃게 프로그램 해놨죠. 욕망을 느끼고 그걸 성취하고 싶게 프로그램 해놨죠. 성욕을 느끼게 해놨죠. 식욕을 느끼게 해놨죠.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자연이 프로그램 해놓은 거지. 그러면 해법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연이 해놓은 해법을 우리 마음 안에서 찾아낸 게 이거예요. 인간이면 모두 이걸 갖고 있더라. 자, 이게 생명체도 똑같이 있다고 그랬죠. 생명체도 이게 인간만큼 적극적이진 않아도 부분적으로 다 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개들도요. 여러분이 개랑 같이 지내도 이거 지켜야 돼요. 내가 개라면 이거 싫겠다 하는 거 안 해야 됩니다. 그걸 어기고 발로 차죠. 그럼 개가 와서 뭡니다. 그럼 개가 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았는데 왜 넌 내 밥그릇을 차느냐, 왜 나를 건드리냐 이거죠. 이게 자연계 원칙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물리법칙, 만유인력법칙, 뭐 이제 상대성 이론 이런 물리법칙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열을 올리는데 정작 우리 마음의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합니다. 그러면서 정의와 양심을 우린 또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 일인데. 왜냐? 과학은 이제야 연구 시작했지만요. 철학은요. 변치도 않은 인간의 마음을, 변화하는 물질도 아니고 변치도 않은 인간의 마음을 3000년 전부터 최소한 이런 전문가들이 나와서 연구 다 했단 말이에요. 사실 연구 거의 끝난 분야입니다. 과학이랑 달라요. 인간 마음이 새로 변하지 않는 한 거의 연구 끝난 분야예요. 그래서 이 결론들이 귀한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논문 이해하려고 고민하는 것만큼 이분들의 이 양심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읽고 연구하셔야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